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보자고 오실 때에는 말없이 진달래꽃 뿌리오리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처럼 초고속으로 여러분 가슴에 꽃이 오리다. 라디오 닷컴! 자, 오늘 두 분 오셨습니다. 네. 트로트계의 새바람이죠. 떠오르는 트롯돌 임영웅 씨 오셨고요. 어서오세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좋다.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온 남자 가수 임영웅입니다. 아, 네. 김세아 씨가 정말 많이 기다린 임영웅 씨였고요. 이렇게 반겨주실 줄 몰랐어요. 조금 더 길게 소개해 주시잖아요. 좀 더 길게. 김세아 씨. 가게. 여성 게스트분도 오셨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진달래 씨 나오셨습니다. 네, 트로트로 마음을 달래주는 트로트의 꽃 진달래입니다. 잘하셨어요 두 분. 네. 네. 아니 아, 남자분 두 분 해주시지. 또 진달래 씨 오니까 아, 저 오늘 긴장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워낙 예쁘신 분이 와가지고 임영웅 씨가 저쪽만 쳐다보잖아요. 아, 진짜. 가장 봄과 어울리는 상큼한 분. 남자분에서 한 분, 여자분에서 한 분을 뽑았는데 두 분이 선정되신 거예요. 이름덕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진달래. 진달래 씨는 이름도 진달래예요. 네, 맞아요. 이게 본명은 아니죠? 네, 본명은 아니고 딱 트로트에 적합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고민 끝에 제가 직접 진달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직접. 네. 잘 어울려요, 근데 진달래가 진짜 좋아요. 꽃분홍색이고 네. 또 진달래가 진을 빼면 또 달래인데 또 봄은 네. 달래의 계절이잖아요. 또 이래저래 정말 잘 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는 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네. 예, 또 조선인민공화국 옷을 또 아, 입고 오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죠. 한번 색깔을 이렇게 골라 입고 와봤습니다. 네. 네. 아. 아니, 근데 뭘 입으셔도 잘 어울리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오셨으니까 한 분 한 분씩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고 나서 이분들의 프로필도 소개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임영웅 씨, 일단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네. 네. 요즘에 활동하는 곡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 네. 타이틀곡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입니다. 아 근데 이 노래 제목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네. 빨리 나에게 오라. 아 천천히 오지 말고 빨리 오라.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네? 마음이 급하다. 네, 빨리 오라고. 오, 네, 네. 이 노래를 약간 한전에서는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2층 네.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 좋은데.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데서는. 네, 또. 그렇죠. 아, 근데 무릎 건강을 위해서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아, 무릎 건강도 네. 소중하니까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 임영웅 씨 벌써 그런 나이인가요? 네, 저도 지금 더 지키려고요. 네. 네. 저분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 이 노래 그러면 우리가 임영웅 씨의 목소리로 라이브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박수로!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리와 보고픈 나의 사랑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예 최대
최대한 자제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음을 맞춰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리코더를 불었는데 그래요. 야, 임영웅 씨 정말 이 가요계 해병대 캠프인 우리 라디오닷컴에서 잘 살아나오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고의 가수입니다. 예. 걱정이 된다. 네. 제대로 부르신 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예전에 김양 씨 웃었을 때는 울다 가셨어요. 본인 네. 노래가 우지마란데 네. 울다 가셨어요. 임영웅 씨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출생이고요. 데뷔가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 소나기라는 앨범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첫 단독 콘서트를 했고 그때 게스트가 진달래 씨입니다. 네, 두 분이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고 네. 진미령의 미운 사랑 커버곡이 125만 뷰를 돌파를 125만 뷰 할 정도 1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죠. 네. 아 근데 영웅 씨가 91년생이에요. 네. 91년생인데 아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들어보니까 네. 이런 필 갖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어려서 때부터 좀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 출신인데 네. 옛날부터 이제 선생님들께서 네 목소리에 좀 뽕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끼가 있었군요. 네. 발라드나 뭐 R&B를 할 때도 네. 약간 그런 삘이 좀 섞여 있었나 봐요. 예전에 제가 방송 프로그램 하나 나갔을 때 거기서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걸 한번 살짝 불러볼까요? 아, 좋습니다. 이수영 씨 노래는 세상 발라드한데 네. 이수영 씨 노래도 약간 좀 많이 꼬긴 꼬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눈물쯤은 흘려줘도 괜찮아 라랄라랄라랄라 라랄라랄라랄라 아, 구수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서른도시 노래 아닙니까? 아, 이수영 씨 노래예요, 이 노래? 이수영 네. 씨가 어떤 노래를? 제가 아는 그 노래 맞는 것 같은데. 라라라인데 혹시 네. 요즘 막 핫한 아이돌 그룹 멋진 노래들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오, 91년생이니까 얼마나 아이돌 노래 뭐 있죠? 네. 뭐 요즘에 뭐 청아 씨 12시도 핫하고. 네. 뭐 BTS 사실 노래도 저희가 있고.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돌 네. 노래도 좋지만 아 제가 진짜 진짜 저희가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20대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21에. 그 정말 옛날 거 옛날 거긴 해도 뭐였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뻥띵띵띵띵 내가 제일 잘 나가. 사랑을 했다. 저분은 아예 아이돌 노래를 못하네. 못해요. 못해. 노래를 그냥 못하는 사람이네. 아이돌 노래는. 아니 네. 근데 본인 또래들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위해 태어난 남자죠. 네. 영웅 시대. 그러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 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진달래 씨도 프로필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우리 진달래 씨는요 본명이 김은지 씨예요. 네. 네. 세상은 한 이름 김은지죠. 그러네요. 제 올케 이름이 김은지고. 제 친구 중에 김은지가 있어요. 네, 35명 네. 있거든요. 동창 중에. 제가 좋아했던 친구 중에 김은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강원도 정선 출생. 정선이래요. 어머, 정선이에요. 네. 네. 사투리 하나도 안 쓰는데 정선에 써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억양이 있네요. 아, 있어요. 살짝 있네. 있어요. 아예 없진 않구나. 조금 이 소울물을 모아가지고 약간 좀 빠지니까 이게 간첩 느낌도 나고. 네, 김선아 씨가 내내고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한데. 아, 죄송해요. 잠수함 타고 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 내렸어요. 네. 예. 네. 자, 강원도 정선 들꽃가요제 대상 출신이에요. 들꽃가요제. 어, 이런 가요제가 또 있네요. 네. 만들면 예쁘. 다 있죠. 뭐. 아, 그래. 가요제 몇 회, 이름 예쁘다. 중요한 거는 몇 회인지가 없어요 지금. 네. 자, 기억에 가물가물해. 데뷔는 2018년 싱글 앨범 아리아리로. 아, 네. 그럼 1년이 안 됐네요. 그렇죠. 채 1년이 아직 어머, 안 됐죠. 진짜? 3월 7일날 발매가 됐기 때문에 딱 1년. 딱 1년이죠. 와. 진짜 초신인 가수네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제2의 주현미라고 서른도 씨가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날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서른도 선배님께서 극찬해 주셨다. 아니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극찬을 해주셨나요? 그 노래 부를 때 그 목소리 톤이나 그 노래를 불러 나가는 그 창법에서 약간 그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래도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그럼 혹시 주현미 선배님 노래 중에 한 소절 좀 한번 이렇게 네,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 어머 저 진짜 각살 돋아요. 이게 맞나? 비슷해 비슷해. 좀 있네. 어, 있어 있어요. 자 진달래 씨 우리 첫 곡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래요. 네, 어떤 곡입니까? 네 제 타이틀곡 아리 아리라는 곡인데요. 네네. 네 사랑의 아픔을 마음이 아리다라는 곡으로 표현을 아리다.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진달래 씨 아리 아리.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공통점들이 꽤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중에 가장 큰 공통점 하나가 뭐였냐면요. 네네.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무명 시절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트로트 버스킹을 했었고요. 아 네. 그래요? 진달래 씨는 고향 정선에서 장터 가수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오 뭔가 이 그 같이 뭔가 팔았다라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 공통점이 딱 그거. 네. 군고구마 장사와 장터 네. 가수인데 장터에서도 뭔가를 네. 저의 이제 재능을 팔았죠. 그렇죠. 네. 이 장터 가수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했던 가수인가요? 시골 가면요 오일장터라고 있어요. 맞아요. 장도 오일장. 네, 오일장. 맞아, 오일장 맞아. 쓰면 또 오가시는 또 어르신들이 또 심심하시잖아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게 오일장터인데 네. 거기서 저는 이제 볼거리 그리고 들을 거리를 제가 이제 충족시켜 드렸죠. 세상에. 네, 어르신들과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네. 부르고 네. 이런 장터 가수를 하면은 부수입이 짭짤해요. 이게 맞아요. 어머님들이 장 보다가 좋은 그렇죠. 거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장 보시고 남은 잔돈들이 제 주머니에 어느새 들어와 있죠. 짭짤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쌈짓돈이라고 하죠. 네. 그걸 주시는데 안 받을 순 또 없어요. 딸 같고 손녀 같아서 네. 그런 그 정성 거죠. 때문에 또 그럼. 받고 그냥 가기 뭐하니까 노래 한 세 곡 정도 더 하고. 어머. 네. 지금 진달래 씨가 그걸로 빌딩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의 코모든 손. 코모든 손. 갈치 코모든 손은 뭔가요? 코모든 손을 잡아야 돼요. 코모든 손은 이게 손으로 코모든 손으로 돈을 쥐었을 수도 있죠. 진달래 씨는 그런 그거 되게 잘하세요. 그거 뭐지? 그 정선 아리랑. 아리랑. 아 아리랑. 그거 할 때 되게 신기해요. 정선 아리랑 한번 들을 수 있나요? 또 강원도 정선 출생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날씨랑 정말 딱이네요. 어머 잘하세요?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도 준비돼 있어요. 네. 오, 그래요. 네, 김수현 씨가 고수. 네. 고수 북도 준비돼 있어요. 고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있어요. 커. 허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추억해. 오. 아 이게 정선 아리랑이구나. 네. 아니 너무 추임새라. 아니 정선 아리랑 하나. 준비가 안 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아, 이렇게 이렇게 뭐 애절할 수가 없네요. 진짜 정선 출신 맞으신 것 같아요. 애절한데 왜 계속 웃음이 나올까? 너무 잘하신다. 잘하시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랐나 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특색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도 할머니 같다고 놀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민요를 하니까 네,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었어요. 남자애들이 그때. 많이 때리고 다니셨구나. 아유 그럼요 그럼요. 자 앨범 속에 꼭꼭 숨겨 있는 숨어져 있는 그런 노래들을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는 그리고 역주행을 또 한번 시켜보는 네.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임영웅 씨의 신곡은 어떤 곡입니까? 아 저희 데뷔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요. 네. 미워요. 라는 발라드 곡입니다. 발라드? 네, 이제 약간 좀 정통 느낌의 트로트인 거죠. 아하. 네, 그 곡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원래 발라드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네, 그냥 원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발라드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를 하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네. 트로트도 그런 노래를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뷔 앨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미워요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도 그 아까 네.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네. 그 뽕필이 충만히 네. 들어가 있습니까? 아주 충만하게. 아주 충만. 이거 어쩔 수 없이 버릴 수가 없는 거구나. 네. 아니 그거는 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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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그럼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네. 나서 좋아요. 네. 한번 또 감상을 또 해보도록 하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내 인생의 숙명일까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내 맘속에 들어왔네. 목이 메리고 두근대는 가슴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아 미워요 미워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내 마음 훔쳐가 사람이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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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내 마음 훔쳐가 버린 그 사람이 미워요 내 마음 훔쳐가 사람이 미워요. 네, 오늘 초대 가수 임영웅 씨와 진달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달래 씨 곡은 여우비라는 곡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제 앨범에 네. 실린 곡이고요. 네. 여우비라는 곡인데 이분 이 곡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잔잔한 멜로디에 또 이것도 사랑의 아픔을 또 소녀소녀하게 여우비 내리듯이 호랑이 장가갈 때 비 내리잖아요. 네네. 네네. 햇빛 딱 쬐는데 비는 내리고 있고 그렇게 이쁘게 표현한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우비라는 곡. 어울리네요. 우리가 네.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진달래 씨입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홀로 걷는 나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이긴 싫었어 사랑의 아파 또 울고 사랑의 상처받는 나 여우비 내리는 거리에서 난 울고 있죠 지 않아.
사랑 하나밖에 모르는 내게 당신밖에 모르는 내게 아픔 하나만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하늘에서 비는 내리고 아픈 내 사랑은 어느새 비에 젖는다 모스님께서 트로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생이에요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또 보내주셨고요. 사랑이 최고님께서는 여우비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아까 저희가 잠깐 네네. 언급은 했지만 네. 그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 100만 뷰를 넘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네. 커버곡으로 불러서 맞아요. 그 중에서 네. 이제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커버곡 네. 125만 뷰를 기록하면서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이제 140만이었나? 130만이었나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이 곡이 워낙에 유명한 노래여서 네. 그 진미령 선배님 뮤직비디오는 10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아, 2000만 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른 가수의 노래를 네. 커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처음 가수를 딱 시작했을 때 그 3년 전인데 네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불러 저를 알아서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시작했던 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자. 아, 네. 누군가에게 내가 택해지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일단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자. 네. 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네. 또 이제 아침 프로그램에서 좋게 봐주셔서 저를 또 섭외를 해주시고 네. 혹시 두 분 괜찮으시다면 네. 그 미운 사랑 이 곡은 그 라이브로 두 분이서 같이 하면 같이요? 어때요? 함께 키가 될지 모르겠어요. 키가 될지 모르겠는데 키가 몇이시죠? 118이요. 네. 임영웅 씨. 182. 잘 어울려요. 그 정도면 딱입니다. 딱이 환상의 조합입니다. 한 14cm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아유 아쉬워라. 오고 말았어. 아쉬워라. 아, 이거 참 오고 말았습니다. 아,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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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 분 한 분씩 예, 우리 또 소감 한 네. 말씀 그리고 또 계획이 있다면 예,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진달래 씨부터 먼저 들을까요? 아, 네. 이제 막 꽃을 핀 진달래 신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물줄기가 저한테 확 와서 진달래가 활짝 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앞으로의 진달래 행보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의 사랑의 물줄기. 야, 아, 이거 좋았어, 소속사에서 표현이. 준비된 멘트거든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사랑의 물줄기. 네, 살짝 한번 중간에 흔들렸는데 네. 외우다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저께 준비했나 봐. 아니에요. 네, 네. 저도 그런 멘트 좀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너무 네. 적절한 표현이었어. 꽃은 물을 뿌려줘야지 활짝 그럼요. 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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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영웅 씨도. 저는 저런 준비된 멘트는 없고요.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얘기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 얘기보다 좋은 얘기 없잖아요. 그럼요. 네. 건강하고 항상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아니 준비 더 많이 해놓고서 없으면 하나 드릴까 봐요.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을 구출해내는 네. 영원한 영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임영웅 씨와 진달래 씨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두 분 앞길에 정말 승승장구하는 날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